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근데 이거 저는 이것은 국밥이에요. 아, 순대하고 국밥은 달라요? 순대가 안 들어가죠. 아, 그럼 순대 외에 다른 건 다 들어간 거고? 예, 다른 건 다 똑같고요. 네. 순대만 안 들어가요. 네. 이게 뭐야? 찹쌀순대야? 소금도 나오고, 이건 뭐야? 그냥 일반 고추장인가? 이번엔 고추장을 찍어서. 찹쌀순대가 진짜 찹쌀틱하다, 쫄깃쫄깃하다, 그죠? 딱 찹쌀처럼 짝짝 달라붙는 그런 맛이 있는 것 같아. 심플하지. 심플한데 쫄깃쫄깃. 그러니까 이건 뭐야? 간인가? 간. 간. 아, 여기는 네. 순대 시키면은 순대하고 간만 딱 이렇게 두 종류만 나오는 거구나. 간이 진짜 뭔가 싱싱한 느낌. 그러니까 간이 되게 싱싱한 느낌이네 진짜. 쫙쫙 달라붙네 이것도. 간이 빈틈이 없네 그냥 느낌이. 그치? 막 쫙 뭐랄까 쫙. 이렇게 눌러놓은 것 같아. 압축시켜놓은 것 같은 그런 맛이야. 간을. 치즈 느낌 나지 않나? 맛있네. 뭐 간맛이 다 비슷한데 진짜 이 집간은 여기는 더 싱싱한 느낌이 더 난다. 특이하니까. 지금 우리가 시킨 건 국밥이잖아. 그냥 순댓국밥은 녹그릇에 나오고 일반 국밥은 이 뚝배기에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다대기가 아까 올려져 나는데 다대기를 섞어야 맛있네. 거기다가 소금 간이 안 돼 있으니까는 새우젓을 넣어서 먹어야 돼. 나는 안 넣고 그냥 먹어. 아 그래? 그거 좋지 뭐. 오래 살고 먹을 때 딴 데 거는 느린데 여기서 먹을 때 뭔가 그 맛 그대로 추구하기 위해서 깔끔하더라고. 깍두기는 설렁탕집 깍두기 맛. 지금 우리가 먹는 이 중간에 깍두기가 있긴 이건데 살짝 덜 익은.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잘 먹었다. 이제 이 집의 평을 좀 얘기를 하자, 우리 여기서. 인하찹쌀순대. 그래서, 거기 서서 얘기해. 왜 나만 얘기해? 나도 같이 얘기하는 거야. 근데 왜 나만 보이면 어쩔 수가 없어. 한쪽만 나오니까. 아, 여기야 뭐 나 한 10년 전부터 왔던 데라 생각날 때마다 일산에서 오는 데니까 맛은 다른 순댓국에 비해서 깔끔하고 그 뭐냐 곰탕 같은 느낌이 있다고 그래요. 순대도 깔끔하고 간도 싱싱하고 여기는 뭐 진짜 막 요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일산에서 찾아오는 그런 맛집. 일단 여기는 그 주문할 때 국밥이라고 하면 진짜 그냥 순댓국밥이 아니라 국밥이란 메뉴가 따로 있어서 국밥이 나오고 순댓국밥을 드시고 싶으면은 순댓국밥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국밥은 7,000원이고 순댓국밥은 8,000원. 그러니까 녹그릇에 나오는 거는 순댓국밥. 근데 나는 순대 안 들어간 국밥도 꽤 맛있었어. 아까 말한 대로 뭐 다른 데는 막 비계도 많고 냄새도 막 많이 나고 그랬는데 여기는 냄새도 별로 안 나고 뭐 비계가 뭐 붙어있는 고기가 있었지 비계만 막 이렇게 따로 나오는 그런 거는 아니었어. 국물도 냄새도 안 나고 깔끔하고. 근데 그냥 국물만 먹는 것보다는 아까 전에도 내가 설명했듯이 그 안에 들어간 다대기를 섞으니까 맛이 쫙 우러나오더라고요. 거기다가 새우젓까지. 뭐 사람의 취향에 따라 다르니까. 그러고 아까 찹쌀순대였나? 찹쌀순대. 그 찹쌀순대는 쫀득쫀득했고 진짜 말 그대로 찹쌀떡 먹을 때 그 쫀득쫀득함. 그리고 같이 나오는 간은 진짜 완전 싱싱한 맛. 싱싱한 맛. 진짜 내가 지금까지 먹은 간 중에서는 뭐 간맛이 거의 다 비슷한데 진짜 쫀득쫀득한 간맛이었어. 맛있었어. 그래서 추천하는 거는 둘이 왔을 때 국밥을 시키고 찹쌀순대를 한 접시 시켜서 그렇게 먹는 조합이 가성비는 맞아 제일 좋은 맞아. 근데 진짜 여러가지 혹시 찹쌀순대도 맛있긴 했는데 여러가지 다 같이 먹고 싶으면은 나 아까 그 고기 모듬인가? 모든 고기 그거는 찹쌀순대는 우리가 8,000원이었던 거 했잖아. 근데 모든 고기는 12,000원이었잖아. 그걸 먹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고기가 되게 괜찮게 나오더라고 가격 대비. 뭐 여기가 서울은 아니라 부천이라서 쌀 수도 있지만 근데 가격 대비 퀄리티 너무 괜찮았어. 우리 옆 테이블에 시켜 먹는 거 보니까. 오케이. 자, 한 끼 잘 먹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지금 여기 시간대가 5시 반이라 우리 말고 딱 한 테이블밖에 손님이 없었는데 근데 지금 6시 10분 정도 됐어요. 지금 우리가 나올 때. 근데 보니까 이제 슬슬 꽉 차기 시작하네요. 아무튼 잘 먹습니다. 지도에서 인하찹쌀순대의 위치를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다시피 부천역하고 중동역 사이에 있죠. 그리고 그 파란색이 전철 라인 선인데 그 인하찹쌀순대의 위치는 전철 라인이 있는 땅에 있는 높이보다 그 위치보다 좀 오르막길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다리 튼튼하신 분들이야 금방 갈 수 있지만은 다리가 좀 불편하신 분들이거나 어르신들이거나 아니면 무슨 애들이거나 이런 분들이 있게 올라오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차가 있다면 주변에 주차장이 꽤 넓게 두 군데나 있어요. 그리고 지나가면서 본 것 같은데 근처에 버스 정류장도 있었어요. 워낙 유명한 곳이라 한번 살펴봤더니 중소벤처기업부 인증해서 100년 가게라고 나와있네요. 뭐 정확하게 100년은 안 되더라도 그래도 꽤 시간이 이만큼이나 지났는데 85년도에 오픈했다고 그랬죠. 뭐 지금까지 유지가 되는 거 보면 뭐 맛은 보장된 거 아닌가요? 제가 가서 먹어도 너무 맛있었고요. 메뉴에 나오는 가격들은 이렇습니다. 순댓국밥 8,000원, 뭐 7,000원, 그 다음에 뭐 고기 12,000원, 따로국밥 8,000원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여러 방문하신 분들이 이렇게 사진도 많이 올려주셨는데 와, 저 간은 진짜 지금도 생각나네요. 간맛이 다 비슷비슷하지만 저 집의 간은 좀 퀄리티가 좀 높았어요. 방문자 리뷰가 829개나 있고요. 평점이 5점 만점에 4.36. 높은 점수죠. 드셔보신 뒤에 뭐 여러분들이 이래저래 후기를 많이 남겨주셨는데 그만큼 맛있으니까 많이 남겨주시겠죠. 요즘에 뭐 후기 때문에 뭐 돈 받고 후기를 써준다느니 앞가게 망하라고 후기를 써준다느니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평점 높으면은 그 후기의 수를 봐요. 블로그 후기라든지 어떤 뭐 네이버의 후기라든지. 봐서 그 숫자가 뭐 100단위, 1000단위 뭐 이런 식으로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이 집은 유명한 곳이구나 라는 거를 기본 베이스로 깔고 모험을 하러 떠나죠.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들어가겠습니다. 별거 아닌 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